선네 타투의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잉크밤이라는 타투 컨벤션 그거를 지금 주최하고 있고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바스타드라는 또 우리 패밀리가 크루에 속해 있어요. 뭐 그냥 올드스쿨 타투 모티브를 주제로 해서요 표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린 핑거스 디자이너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의 그 마가린 핑거스 13SS 컨셉이 바닷가에 사는 로컬 소녀에 대한 컨셉인데요. 약간 신발 자체도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게 이제 저희 옷 중에서 좀 발랄하고 좀 편한 캐주얼 룩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데님 세트랑 같이 코디했어요. 저는 DJ 디토고요. 클럽 메스랑 이태원 라운지 클럽 무브라고 음악 감독을 맡고 있고요. 요번에 보내드린 트랙이 라스트 러브인데 푸마 그런 이미지 자체가 되게 활동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음악도 좋아할 듯이 그 신발도 많은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포토그래퍼 정성현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잖아요, 스웨이드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컨셉은 약간 나체 아니면 약간 노출이 있는 여성이 신발을 안고 있거나 그게 뭐 속옷처럼 보이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포토그래퍼 장진우입니다. 네, 이번 작업은 기본에 충실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가 되게 클래식한 슈트를 입고 앞모습, 뭐 뒷모습, 옆모습 이렇게 그냥 서 있는 되게 편안하게 누구한테나도 한 장 정도는 갖고 있는 사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